더군다나 SNS에서는 일본 기상청이 전해주는 우리나라 날씨가 더 정확하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봤는데요. 사실은 코너에서 박원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일본의 한국 기상예보가 우리 기상청보다 정확하다. 인터넷과 SNS에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. 실제로 그럴까요? 일본 기상협회의 홈페이지입니다. 우리나라 각 도시의 주간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. 이것과 비슷한 게 우리 기상청의 중기예보인데 3일 뒤부터 10일 뒤까지 8일간의 날씨를 예보합니다. 이 기준에 맞춰 두 곳 중 어느 곳이 서울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높은지 강수 마침률, POD라는 지표로 비교해봤습니다. 이 지표는 예보 정확도를 판단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데 실제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걸 마침 비율을 말합니다. 100%에 가까울수록 예보가 정확합니다. 눈이나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는 1, 2월과 6, 7월 넉 달간 일본 기상협회의 강수 마침률은 62%, 우리 기상청은 54%로 일본 쪽이 더 높았습니다. 지난달만 따로 떼서 봤는데 87% 대 73%로 역시 일본 쪽이 더 높았습니다. 10번 중 한 번 꼴로 일본 쪽이 서울 날씨를 더 많이 맞힌 셈입니다. 왜 이럴까요? 기상예보 정확도는 관측자료 품질이나 예보관의 역량보다는 예보 모델 성능에 좀 더 영향을 받습니다. 특히 중기예보 정확도는 예보 모델의 성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 때문에 기상 전문가들은 일본 쪽 강수 마침률이 높은 건 일본 쪽 예보 모델 정확도가 높은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다만 지난 4월부터 영국형 모델과 함께 가동 중인 한국형 예보 모델이 더욱 안정화되면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